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부피 라디오 C입니다. 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의 채널을 지금까지 올 한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마지막 날 밤에 인사를 드립니다. 지금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인데요.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. 1년을 되돌아보니까 잘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. 인프피로서는 올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. 나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돌아다니고 느끼고 구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하루를 소소하게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란 여러분들은 1년이 어떠셨나요? 그 1년 동안 저희 채널이 뭔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. 꼭뭐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. 어쨌거나 저의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봐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.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사실 잘 써지지가 않더라고요.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글은 잘 써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너무 슬퍼졌습니다.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슬픔이 앞서게 되더라고요. 내년에는 또한 살을 더 먹게 되겠죠? 그렇지만 또 내년의 희망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 밤을 지내볼까 합니다.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? 아무쪼록 모두들 행복하고 기운 나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.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 음악을 추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참고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곡입니다. 항상 영상 더보기에 이 곡의 추천곡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. 너무나 좋고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.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더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그런 곡입니다. 그런 마음을 담아서,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추천해 드릴게요. 12월 31일 행복한 밤 되시고요. 또 내년에도 화이팅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.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. Thank you.